오사카에 사는 사람들 마취사 부장님 따라하는 줄. 아 이거를 꼭 한 번에 딸라 그러셔가지고 아 생각보다 이분하고 나랑 좀 잘 맞아.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아까 뭐라고 일본 그 오사카 사는 사람들? 네 마치다? 마치다 부장님. 아, 마치다 부장님 그 직장인 컨셉으로. 아 저는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실장님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실장님이랑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또 거주하고 계시는 사람들의 맛집. 근데 또 거주 또 15년 차시잖아요. 이 직장인의 맛집을 찾아서 오늘 한번. 여기가 그 완차이구라는 곳이고 이쪽은 이제 굉장히 홍콩에서 매장 임대료가 제일 비싼 코즈웨이베이고 여기는 완차이라는 지역이에요. 지도를 보게 되면은 센트럴 약간 왼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푸드코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참 잘하신다. 여기서 홍콩에서 또 가이드하고 계셔가지고 이 빽빽한 건물 사이에 뜬금없이 로컬 시장 이 감성. 와, 야, 또 이런 데 또 처음 와보네. 여기 왜 이렇게 하나씩 뭐 하는 거예요? 닭이라든가 생닭 같은 거. 생닭? 네, 그리고 뭐 고기, 생선, 야채 이런 거 하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7시 반이라서 끝나가는 시간이고. 아, 저는 진짜 실장님 볼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거 솔직히 이런 데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진짜 신기해요, 신기해요. 만약에 홍콩에 와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실장님한테 물어보면은 한번 밤늦게는 물어보지 마세요, 자야 되니까. 물어볼 생각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야. 와. 와. 오케이. 대박 대박. 와. 야 지금 갑자기 여기만 갑자기. 와. 갑자기 문 열리는 순간 팍 다른 세상. 잠깐 이거 웨이팅인 것 같은데 이거. 그렇죠. 야 이게 어디까지 있는 거야? 와 진짜 신세계 신세계.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 여기만 나가면은 여기만 나가면 그냥 완전히 다른 세상인데 이렇게 올라오면 뭔가 그 기분이 약간 낙원상가 있잖아요. 낙원상가에서 낮에 영업 다 끝이 나고 범죄들은 빠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술자리가 펼쳐지는 그런 느낌? 여기 앉으래 여기로? 감사합니다. 와 미자 감성보소. 역시 역시 뭐 이거 목욕탕에서 쓰던 바가지 아닌가요 이거 물? 아 이거 물 해가지고 이렇게 네 홍콩에서 볼 수 있는 게임선. 오케이. 또 바쁘니까 이걸 미리 이렇게 싹 다 준비를 해놓는 것 같아요. 홍콩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관광객들은 여기에 찰 수가 없어. 왜냐면은 간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시장 건물 위에 있으니까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보통 시장하고 관공서, 식당, 그리고 스포츠 센터 같이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한 건물로 돼 있어요. 아 나는 이분이 정말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진짜 그 부침성 봐요 부침성. 이거 새우튀김 퍼? 아 좋지?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대충 가격대는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진짜 무엇보다 너무 좋은 게 딱 한 가지예요. 안이 너무 시원해. 여기 오면 그냥 무조건 술을 오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성입니다. 와. 와, 어떠셨어요? 가까이가!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한참 기다려요. 한참 지금 여름 양복 보는 중. 뭐라고요? 여름 양복 보는 중. 아, 더워가지고 있어. 야 이거 뭐 이 마성의 남자. 아유 우리 또 뷰티 유튜버신데 이거 야 드디어 이 35분 만에 첫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장유유서라고 하나요? 중국어로 짱유유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볶음밥입니다. 바로 이어서 바로 또 이어서 다시
아 진짜 이게 행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저기 다른 지역하고 또 다르게 우리가 굴하고 간장 베이스 땡초도 들어가 있어서 매콤매콤하네요. 옆에 있는 분들이 궁금한지 우리한테 자꾸 말을 걸어요. 뭐라고 하셨어? 아, 밑에서 생선을 사서 식당 가면 되게 싸게 준다고. 우리나라 해산물 시장 같은 그런 느낌. 여기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시는지. 그게 두 부류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단체 모임, 그리고 이 근방에 또 회사가 많기 때문에 회사 끝나고 또 식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젊은 분들보다는 좀 최소 못해도 한 30대 중후반부터? 와, 좀 완벽한 새우깡이다. 와, 굉장히 제 개인적인 취향의 맛들이에요. 어우, 진짜 맛있다. 1, 2, 3, 영차! 304불 나왔고요, 홍콩 달러. 맥주 두 병 포함해서 5만원 돈인데 가성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재미없게 말했다. 아니, 재밌었어. 아, 너무 부담감 좀 아니에요? 진짜 왜 그래? 아이씨. 영차! 이제 두 번째 장소로 왔습니다. 또 1차만 하기에는 아쉬워서 야외 포장마차 맞죠? 야, 역시 오늘도 웨이팅이 있네요. 야, 이거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와. 이게 광동어로 다이파이동이라고 하거든요. 다이파이동. 이게 홍콩식 포장마차인데 원래는 2차 대전 때 전쟁 민망인들한테 이제 생계를 위해서 허가를 내준 야외 포장마차예요. 몇 개 없어요, 홍콩에는. 여기에는 이제 센트럴 쪽에 있어서 굉장히 좀 품성이 좋아서 이 시간까지도 이렇게. 이 집은 소고기 국수집 맛집인데 여기는 일찍 문을 닫아. 지금 못 먹어. 여기서 먹는데 되게 맛있어요. 와, 감성 최고다 진짜. 나 삐뚤삐뚤 남도와 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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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런거 따고 합석이야? 합석. 그래, 그래. 이쪽은 그 서비스업은 확실히 좀 떨어지긴 하는. 솔직히 말해서 중화권 중에서 홍콩이 제일 좀 차갑긴 해. 이게 좀 아쉽긴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안 그래요, 서비스품들이 많이 떨어져요. 여기는 시킬 때 그냥 아예 한 번에 싹 다 시켜야지, 아니면 한참 걸릴 것 같아.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은데. 이거 뭐? 이거 관광객들 많이 오는 곳이고, 그리고 낮에는 토마토 라면 같은 거? 점심시간에는 또 직장인들 와서 또 많이 드시고, 그리고 위치가 센트럴 여기 바로 옆에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존이라서 되게 많이 와요. 영차. 영차. 오랜만 볼 수 있어요. 기자님, 이게 어느 부위죠? 저기 중요 부위. 아, 약간 좀 그 개그 감성이 있으셔가지고. 근데 지금도 여전히 집은 있지만 내가 결혼해가지고 처자식 부양할 정도로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홍콩에 임대 아파트가 없으면 한 달에 최소한 1,000만 원 벌어야지 주거 생활이 되는데, 지금은 혼자라 그럭저럭 사는데 혹시 내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우울하기도 하고. 하필 홍콩에 와가지고. 근데 왜 하필 홍콩이었어요? 네. 근데 홍콩에 되게 장점이 많아요. 일단은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은요, 영주권 같은 거를 못 받잖아요. 거기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는 이상. 네. 여기는 딱 7년만 거주하면 영주권 나와요. 그러니까 세금만 잘 내고 사고 안 치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이런 뭐 경제활동함에 있어서 자유롭고, 그리고 중국이랑 붙어있는 게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중국이라고 하는 어떤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 하기도 좋고, 동남아시아 가깝기 때문에 맛만 먹으면은 어디 여행 가고 싶을 때 그냥 훌쩍 떠날 수 있는. 쪽에서 외곽 지역으로 좀 나가면 네, 확실히 홍콩보다 많이 쌀 텐데, 근데도 굳이 홍콩을 선택한 이유가? 거긴 정말 살 수가 없어요, 한국인 같은 경우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국 외곽에 사는 게 낫지. 예를 들면은 뭐 북경이나 상하이나 뭐 광저우나 심천이나 한국인들 많이 사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가면 또 되게 비싸, 또 되게 많잖아요. 아,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주거비에 대한 부분만 해결만 되면은 홍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기본 우리나라에선 2, 30억 정도면 좋은 집 들어갈 텐데 네. 근데 여기는 뭐 2, 30억이 이제 기본 중층은 안 되더라도 좀 일반적으로 좀 사는 그런 네, 맞아요. 사람들 위치고 하다 보니까 네, 네. 사실 이제 그 나라 사람 살아가는 거 보면 임금도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근데도 홍콩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이 나라 사는 사람들도 당연하죠. 근데 이제 홍콩은 또 다행인 게 시가 좀 잘 돼 있어서 아... 임대 아파트가 되게 많아요. 임대 아파트 전체 아파트의 60%가 임대 아파트고 정부에서도 일반 아파트를 건축할 때 임대 아파트를 줘야지 허가가 나요. 그러니까는 저소득 계층들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럭저럭 굴러가는 것 같아요.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홍콩이 조금 더 제 개인적으로 장점이 많고 그런데 종업원들이야 되게 좀 불친절한데 기본적으로 홍콩 사람들은 되게 친절해요. 네. 성향도 되게 좀 느긋하고 솔직히 우리 한국인이지만은 한국 사람들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여기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한 부분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홍콩이 다 좋은 건 아닌데 한국보다 뭔가 조금이라도 좋아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아, 네. 제가 예전에 대만하고 중국을 살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니까 거기에 비해서 아시아 국가권에 비해서 여기가 좀 되게 굉장히 좀 차갑게 느껴지긴 했었는데 여행지 딱 처음 도착했을 때 그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이미지가 정말 좌지우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도착하자마자 막 물건 털리고 택시기사 아저씨 와가지고 또 사기치려고 또 막 아 그게 시작이 그렇게 돼버리면 막 그냥 그 나라 자체가 막 싫어질 때도 있었는데 남들은 또 되게 별로였다고 했는데 저는 시작하자마자 좋은 사람 만나서 홍콩에 이제 거주를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나 거주 선배님으로서 한번 너무 뭐 단편적인 답일 수도 있겠지만은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일단 주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한국에서 최소 받는 월급에 150만원, 200만원을 더 벌어야지 여기서 생활이 가능해요. 제 생각에는 일반 회사는 이제 메리트가 없어요. 옛날 경기 좋을 때는 한국 회사에서 홍콩으로 주재원들 많이 보내가지고 높은 월급에다가 주거비까지 제공했었는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게 충분한 주거비를 제공을 안 해줘요. 전반적으로 특수 직종 외에는. 그래서 일반 직장보다는 중국도 있고 하니 옆에 사업을 목적으로 와서 한번 꿈을 펼쳐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영어 배우기에는 또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 영어 배우기 정말 안 좋은 곳이 홍콩입니다. 또 표준어를 하면 좋은 게 예전에는 홍콩에 중국 대륙 손님이 없어서 별로 필요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뭐 금융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무역 쪽으로 중국인들 큰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국어를 배우면은 좋게 좋아요. 홍콩에서 홍콩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중국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홍콩에 들어오는 본토 사람들 아 그리고 제일 아마 궁금해할 거 좀 예민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네. 홍콩이랑 중국이랑 붙고 나서 근데 어차피 여기 오래 계셨으니까 짧은 시간 안에 확실히 좀 많이 변화가 된 모습들이 보이긴 해요. 이런 부분들은요 솔직히 저도 야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뭐 몇 가지 불편한 점을 이제 감수를 하게 되면은 그럭저럭 살 수는 있어요. 제가 좀 깜깜한 게 한국의 언론 방송국들이 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되게 자극적인 보도를 많이 하잖아요. 홍콩이 뭐 중국화 됐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는 거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맞긴 맞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과도하게 조금 얘기를 해서 그것만 듣고 사람들이 뭐 홍콩의 홍콩이 옛날의 모습을 뭐 없어졌네 막 그러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홍콩에 오시면은 홍콩 나름의 이런 분위기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그 뉴스에도 한번 나오셨더라고요. 네 나왔어요. 그때 당시 시위 막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막 진짜 실제로 상황 엄청 심각했다고 막 그러던데. YTN 월드라고 그냥 리포터도 했었고 연막탄 터지고 막 수류탄이네 그 뭐냐 최루탄 터지고 그 전경들이 막 사람들 막 잡으러 다니고 저도 다시 막 도망가라고 그러고 있었고 이 말하면 또 잡혀갈 수도 있는데 홍콩 친구 따라가서 그냥 저도 이제 홍콩 친구들 따라가서 뭐 이제 현장에 가고 그랬었고 그래도 저는 이 역사의 현장에 있어서 저는 참 뭔가 좀
홍콩 친구들하고 같이 뭔가 했다라는 곳에 대해서 큰 의미를 저는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살아가면서 조금 불편한 거고, 글쎄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이런 거 빼고는 그냥 살아가더라도 많이 불편하진 않아요. 특히 뭐 침자숙이라든가 완차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특히 단체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와서, 홍콩이나 마카오는요 중국인들이 좀 들어와야지 경제가 활성화가 돼요. 일단 홍콩은 쇼핑으로, 그리고 마카오는 카지노. 솔직히 얘기해서 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쇼핑 해봤자 얼마 안 해요. 맞아. 이게 솔직히 좀 예민한 부분인데, 또 이런 얘기 분명히 하면 분명히 댓글 다양하게 달릴 거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도 그 얘기 했거든요. 유튜브를 켜는 순간 나는 북한에 와 있는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할 수도 없고, 확실히 좀 조심스러워지기는 하더라고요. 괜히 말 한번 잘못했다가 진짜 날아가는 게 이 직업이고, 저는 약간 조금이라도 좀 솔직해지고 싶고, 약간 좀 소리를 낸다기보다 그냥 뭔 말을 못하니까, 이런 부분을 항상 친구들하고도 그렇고 뭐 유튜브 상에서 뭐 사회를 나가서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야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정치, 맞아. 종교 무조건 껴있잖아요. 오늘도 덕분에 좋은 경험하고 갑니다, 실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은 광동어로, 네. 그 짜이쯔에는 광동어로. 조이. 조이. 낀. 하나, 둘, 셋. 조이 낀냐. 네, 감사합니다. 홍콩에서 제가 케이크 살 일이 아마 인생 살면서 몇 번 있을까. 오케이. 그러면 타이완에서 보도록 합시다. Happy birthday to you. 이거 해야지. 아줌마. 아줌마. 안녕히 계세요.